요즘 식당이나 극장 등의 모니터를 직접 눌러 주문하는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비대면 문화 확산과 업체들의 인건비 절감 목적 등이 맞물려서인데요. 그러나 고령층에게 키오스크 사용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엇이 어려운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국내의 한 기업에서 교육과 체험학습이 열렸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소개합니다. 설명에 따라 화면에 버튼을 누르며 한 단계씩 차근차근 따라가 봅니다. 따라가다 보면 필요한 증명서를 무인 발급기를 통해 직접 발급해보는 체험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탑골미술관에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체험센터가 열렸습니다. 체험센터에서는 음식점과 카페, 병원, 주민센터 등 일상 속 다양한 키오스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온라인 예절 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S1은 서울 디지털 체험센터를 시작으로 인천, 경기에 체험센터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시니어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는 시니어 세대가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디지털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일자리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S1은 시니어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S1이 진행하는 생활 맞춤형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속 디지털 기기 사용법과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 300명의 시니어가 참여 중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